힘내! 블리츠 힘내! 할 수 있어! 메카! 메카 블리츠 할 수 있어! 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뭐 이렇게 제드가 많냐? 알파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덕입니다. 오늘은 무엇 할 거냐? 빠로빠로 C8.5 해보겠습니다. 잠방 치키치키. 아 몰라, 체력해. 3, 2, 1, 제발 하나님. 야! 메카. 왜 고라파동이 메카를 먹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라파동의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체력 증가가 지금 체력 66% 내려가면 50 증가하잖아요. 이거 자동방어는 그 이성될 때 체력이 합쳐진다고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더블 코어로 돌려가지고 메카 블리츠를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나요? 메카 블리츠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근데 또 이런 판 블리츠 개같이 겹칠 것 같아. 느낌 빠가스. 힘내. 와, 와 이걸 옆에 타네. 나이스. 뒤집게 오마이. 자 천천히 모아주시고 옆에 타야 되니까 약하게 가고. 아 이것도 내가 진다고? 어? 나 이거 내가 그렇게 약한가? 어허. 그래도 5연패 깔끔하게 한 거 치고는 HP가 풀피네요? 왜 또 풀피지? 보라보다 항상 풀피야. 음전자 좀 넣어주세요. 어? 어? 자동방어의 진심인 남자. 아 너무 안 떴다. 지금 일열 결과도 좋지 않고 음전자도 뜨지 않고 지금 약간 총체적 난국이긴 하지만 잘 키운 블리츠. 어? 다른 챔피언 부럽지 않다 마인드로 가고 있어. 잘 키운 블리츠가 뭐든지 해주겠지. 근데 블리츠 각오일도 넣어야 되고 구원도 넣어야 되고 메카 상징도 넣어야 되고 삼성도 찍어야 되고. 아휴 제일 꼬라면 차야 돼. 아이템 하... 거와 보관오케. 이러다 두 번째에서도 음전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음전자 두 개를 그치 어디서 구하냐? 이제는 슬슬 풀피가 아닐지도? 풀피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1원짜리 음전자 진짜 존나 맛없다. 자 일단 봅시다. 체력 50, 50? 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블리츠 삼성자. 위압적이긴 하네. 탱은 확실하네. 탱은 확실해요. 이만한 탱 없거든. 이런 탱커 구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아이고 뭐 대천사 르블랑이라도 해야 돼서 이거 뭐 진득하니 버티는 동안 이기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나? 이게 체력이 110 올라갑니다 지금. 저도 이 정도 지는 거면은 맛있죠. 언제까지 질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기나 드디어. 야 이걸 또 맛깔나게 잘 졌네. 10연패 운영 미쳤다. 안돼 아 블리츠 형 나와줘 형.
이제 형이 필요해. 버티기에 방마저가 너무 낫다. 아 몰라. 오 심상치 않은데? 안돼 안돼 이거 일단 이러면 일단 오메카까지도 갈때 남아? 자 블리츠 삼성 6800이니까 잘 버티고요. 거기다가 나름 물딜이랑 마딜이랑 이게 또 주문력이 오르기 때문에 그 궁극기 피해 감소가 늘어나거든요. 그걸로 버텨야 되고 이길 요소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이길만 하거든? 이길 요소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할만해. 비빌 수 있어. 아 못 째겠다. 원래 이거 한 번 더 째야 되는데 쬐만한 용기가 없다. 일단 버티는 거 진짜 미친놈이긴 하네. 와 미친놈이야. 이게 딜러지 뭐. 각오해. 원탱 전부 다 백포지션. 판 또 놀리기 진짜 만났어. 투척한 카드 20장 10장마다 1골드? 나 카드 그냥 흡입긴데? 나 카드 기부 되는데? 카드 기부 가능합니다. 얼마 벌으실래요? 입금만 하시면은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스태틱 데미지가 아프다 야. 7300. 일단 괴물이 돼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블리츠가 야, 뭐, 몇 골드를 벌었을까? 야 이거 순방까지만 가도 메카 블리츠의 위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순방까지 갈 수 있나요? 진지하게 대천사 르블랑 하자. 이거 후반 뒷심이 없어. 인정? 대천사 르블랑 인정하시죠. 대천사를 물랑으로 하고 고연포를 해. 그 다음 인피를 레오나에 넣을 거냐 보장 카밀도 쓰자. 자 덱 나름 강화가 또 됐습니다. 저의 덱은 무한대로 강화가 되는 덱이에요. 뭐지? 나름 고연포 레오나 쏠쏠하고요. 블루만 나와주면 진짜 좋겠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블리츠 힘내. 블리츠 힘내. 너가 희망이야. 블리츠 궁 써. 메카 블리츠 이딴 거 하지 마라. 너네는 이딴 거 하지 마라. 야 진 넣을까 비에고 넣을까. 야 님들 진 넣을까. 진이 낫겠죠 비에고보다. 가자. 오케이 메카블리 제가 챙겨가요. 비르비르빕 비르비르빕. 좀 리롤 칠까? 여기서 레벨업을 안 될 거 아니야. 에이 오익은 의미가 있나? 하나만 가져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르블랑 안 물렸어. 괜찮아 지는 죽어도 돼. 르블랑이 더 중요하지 뭐. 지는 넌 할 건 다 했어. 자 레오나도 프리딜 넣어주고. 레오나가 좀 일 잘해야 되는데. 아 레오나가 죽은다. 바이바이. 못 녹였어 아직. 에이 왜 못 녹였어. 안 죽었어 근데. 잡았다 오이. 와 진짜 꾸역꾸역 간다. 꾸역꾸역 독하다 독해 나도. 어 이거 대천사 있으니까 할만하거든. 초월이긴 한데 오. 대천사 불리 대천사 레오나. 아니 대천사 르블랑. 나 어떻게 이기는 거야 진짜. 레오나 페어에 모든 걸 건다. 레오나 페어에 모든 걸 걸었어. 물러서지 않겠다.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럼 봐도 또 살아남았어. 한턴 또 살았어. 야, 너무 이성이 많은데요. 레오나도 있는데요. 레오나를 빨리 잡아야 돼. 얘들아. 근데 언제나 말하지만 에코를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레오나도 은근히 체력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 레오나가 지금 자동방어 줘가지고 체력 많이 올렸거든. 어? 힘내! 블리츠 힘내! 할 수 있어! 메카! 메카 블리츠가 할 수 있어! 빠! 아, 했다! 와, 이하물 거슴방했다. 아, 하필 진짜 필요없는 템만 나왔어. 아니야, 도장진보다는 막각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레오나만 이성 붙어주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이 좀 노출됐는데? 큰일 났다. 야야야야. 우리 에이스 죽는다. 어, 근데 확실히 잘 버티네, 르블라는. 버틸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레오나가 오히려 프리딜 중. 안 돼! 아, 이거 진짜 잘 싸웠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아, 안 되나? 죽진 않아. 아, 이따 살았어. 제발, 레오나랑 르블라.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에코 먼저 녹이기. 레오나를 일부러 에코 뒤에 배치했거든. 그래서 알리스타를 먼저 침. 어? 에코 도발 개꿀? 어, 바로 잡았어요. 이러면은 좀 쉽지 않나요? 오케이. 블리츠 들어갔고. 거학이 있어도 압도적인 체력 앞에서는 뚫릴 수가 없거든? 그냥 워허머로 지금 찍어버리네, 그냥. 야, 상대방 니코 개수랑 내 르블랑 개수 똑같은 거 실화냐? 3등! 일단 3등까지 꾸역꾸역 올라옴. 3등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싸워보자. 일단 예행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어떤 느낌인지요. 일단 입막 했어. 입구막 깼거든. 이런 식으로. 레오나가 먼저 맞는 구도가 돼버리네. 레오나도 먼저 맞으면 딱히 안 좋은데. 레오나도 늦게 맞아요. 자, 거학이 있으니까 이제 오익을 잡을 수 있겠죠? 1대1로 붙는 거 아니면 잡을만 하거든. 나 혹시 조금 더 높은 미래를 꿈꿔도 되는 걸까? 혹시? 조금 더 넓은 그 높은 미래를 혹시 꿈꿔도 되는 걸까? 안 죽거든. 이딴 템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 블리츠를. 오케이. 레오나 이성 또 왔다! 여기다가 후원 레오나까지 하는 거야. 미쳤고. 자, 이제. 아, 르블랑 너만 뜨면 고! 너만 뜨면 고! 렛츠고! 그럼 이거를 아까 구도를 생각해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배치하면 될 것 같거든, 바꾸면. 아까 오익이 정확히 얘를 때렸잖아. 이 카미 쪽 거기를 이렇게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레오나 때리네. 레오나 이번에는 구원이랑 있어요. 아까 레오나가 아니에요. 앞라인 뚫었어요, 일단. 레오나 역할 다 했어. 아, 레오나 역할 다 했어. 레오나 역할 다 했어. 또 이겼어. 메카 블리츠 오냐? 큰 거? 진짜 잘만한 큰거 올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버티면 이긴다는 마인드. 피은 많아요. 구원도 있고 지금 많아요. 구원 두 개에다가 아랜드 여기서 CC에 따끔하게 먹여줄 수 있고. 그렇지. 블리츠 체력 8000, 9000 넘어가고요. 9000, 8987. 레오나 더블공 좋았고. 잡았고. 와, 이걸? 야, 나 진짜 이판 포기했는데 이걸? 시감이 여기서 나온다고? 아, 진짜 르블랑 집 나갔나봐.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나? 아, 이거 선생님 나오게
됐냐고요, 누누 삼성이. 하도 나한테 지니까 누누 삼성 보려고 팔아버렸네. 좋았어요. 일단 1차 관건은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러면. 야 근데 메카블리츠 어때요? 이게 피해 감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80% 피해 감소 받으면서 방마저 늘려가지고 앞에서 버텨주는 거 미치지 않았어 자방으로? 이걸 내가 설계했다고. 자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자고. 우리 구도는 비슷해. 우리의 전투 구도는 언제나 비슷해. 좋다 좋다 좋다. 와 5등급 왜 이렇게 세! 5등급 왜 이렇게 세! 블리츠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블리츠야! 펀치?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에이 2등 했습니다. 안돼 순방하려고 했는데 2등 블리츠 나쁘지 않다. 예. 와 근데 5등급 찾나 왜 이렇게 세냐.